안녕하세요. 하브리타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장 김금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제가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하브리타 질문법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도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방해 요소. 방해 요소가 뭘까요? 메타인지를 높이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방해 요소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착각은 어떤가요? 뭔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걸 착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친구끼리 야 너 착각하지 마.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왔어요. 아, 나 이번에 엄마 진짜 너무 잘 본 것 같아. 특히 수학을 너무너무 잘 본 것 같아. 아, 그래? 엄마는 막 기뻐하죠. 그런데 시험 결과를 딱 보니까 지난번의 성적보다 더 낮은 성적이 나왔는데 아이는 이번에 아주 잘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잘 풀었고 당연히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아이가 뭘 했죠? 착각을 했죠. 착각. 아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정말 시험 잘 봤어. 그죠? 그러면 왜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는 정말로 진짜 채점을 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봤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결국은 나의 상태, 나의 실력 그런 걸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그냥 난 잘 봤을 거야. 난 잘했을 거야 라는 그냥 어떤 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그런 정말 뭔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게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이 학습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 나는 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국어를 잘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할 수 있어.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 이코로 국어 문제를 잘 푼다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우리 경험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그 메타인지를 굉장히 높이는 데는 어떤 착각이 굉장히 방해 요소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수학 문제를 그냥 풀어 정말 정확하게 풀어서 답안지와 비교해보고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왜 잘못 생각했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거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애들이 상당히 그 학습 부분에서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어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든지 잘 될 거야. 물론 그 초긍정은 좋긴 한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번 사업 잘 풀릴 거야. 이번에 뭐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착각하고 있다가 대응도 못하고 큰 실망하거나 어떤 잘못된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메타인지를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착각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방해 요소 착각을 어떻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애들이 이제 그 학습이라고 친다면은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내가 정확하게 했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이 인수분해를 최소한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 몇 문제라도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보는 것들 이게 되게 필요하죠. 그게 원활하게 다 됐을 때 이제 내가 민수분해가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문제만 여러 문제 풀어봤고 그냥 근데 그 같은 패턴의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풀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바꿔놔도 풀 수 없다면은 그건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실제로 뭐 누군가를 가르쳐보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지 가르쳐보고 설명해보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필요하죠. 가르쳐본다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그런데
오, 나는, 그거 알고 있지. 이거 하고, 실제로 내가 논리적으로 뭐 설득력 있게 누구한테 말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설명해보고, 이해시켜보고, 설득시켜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착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워왔던 거, 잠깐이라도 엄마한테 간략하게라도 설명해보기. 또는 수학 문제라면 엄마에게 가르쳐보기. 또 이해시켜보기. 이런 것들. 또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메타인지를 높이는 과정이다. 그냥 아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엄마 다 풀었어요. 채점 매깁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채점 매기니까 다 맞아. 그러면 다 알았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번에는 100점을 맞았지만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말하거나 말을 좀 바꾸거나 그러면 또 아이는 그 100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안다기보다는, 그쵸? 진짜로 완전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해보고 가르쳐봤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이제 제대로 알고 있네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착각. 그래서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삶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잘될 거라는 착각.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이번 사업은 내가 성공할 거야. 근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고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성공하려면 어떨까? 무엇이 이 사업을 이끌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뭐고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과정 속에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를 굉장히 깊게 고민해보고 대처 방안까지 다 갖추었을 때,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아무 대처 없이 난 공부 잘할 거야. 난 이번에 100점 맞을 거야. 나 이번에 전교 한번 뭐 1등할 거야. 엄마 나다 아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설명할 기회, 말할 기회, 나를 이해시켜 볼 기회,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시켜 볼 기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학습에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 실력과 생각을 키워가는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서 최대의 방해 요소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